안녕하세요. 해피 인스트루먼트 닥터 봉입니다. 닥터 봉은 아빠가 알려주고 딸이 설명해주는 컨셉으로 만들었습니다. 얼굴은 없고 영상으로만 만들어져 조금 지루하실 수 있겠지만 끝까지 보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는 아빠가 오랫동안 계측기 일을 하면서 힘들었던 일이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많은 현장을 다녔는데 만나는 분들마다 사용하는 용어가 달라 힘들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계측기의 용어 정리에 대해 만들어 보았습니다. 영상이 짧으니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1. 계측기의 용어 정리. 계측 장비는 줄임말로 계장이라고 하며 영어로는 인스트루먼트라고 합니다. 인스트루먼트는 생산 과정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공정에 적절히 설치된 계측기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계측기는 공정을 편리하게 하며 높은 효율을 낼 수 있습니다. 계측기의 분야에 따라 압력, 온도, 유량, 수위, 변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형태에 따라 지시계, 스위치, 전송기, 지시전송기 이를 영어로 표현하면 인디게이터, 스위치, 트랜스미터, 인디게이팅, 트랜스미터로 말합니다. 용어가 이렇게 다양한데 온도 지시계를 지시계로 말하거나 레벨 스위치를 레벨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냥 지시계 또는 레벨만 말하게 된다면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말할 때는 앞에는 온도면 온도, 압력이면 압력을 붙여주시고 뒤에는 지시계면 지시계, 전송기면 전송기를 붙여주세요. 화면에 많은 용어들을 캡처나 정리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측 장비 용어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다들 현장에서 빠른 업무 협의와 업무 진행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분석기 용어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직 처음이라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더 궁금한 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해피 인스트루먼트의 닥터 봉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